걔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체인애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SNS에서 주인이 죽은 척을 하면 막 짖고 놀라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강아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똑같이 따라했는데 기대와 달리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강아지도 사람이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내가 내적으로 아니면 육체에 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위급함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벌써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여서 보호자하고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 또 보호자도 그 강아지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런 가족은 걔들이 그걸 느낍니다. 근데 그 느끼는 건 느끼지만 행동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의연한 되게 성숙한 개들 중에는 되려 정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보호자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줘야 되겠다, 또는 주변에 지져야 되겠다, 다양한 행동으로 나옵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요, 실제로 불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디 숨어있는 개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보호자를 끌고 다른 데로 자기 집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곳, 뭐 침대 옆이 될 수도 있고 거기로 데리고 가려고 물고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보호자님의 이상 행동, 또 이상한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내 강아지가 폴짝 뛰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어쩌면은 연기가 발연기였을지도 몰라요. 제 거 못 보셨어요? 제 연기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걔들을 속일 수 있다.